지금부터는 식탁이 있는 삶에 김재훈 대표 이사님 모시고 이커머스의 식자재, 농산물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경쟁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 동종업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그러면 식자재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식탁이 있는 삶 외에 약간의 동종업계에서 이렇게 경합관계 있는 분들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나 이런 걸좀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그 농업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자주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그런 데서 이제 사 먹는 외식을 납품하는 사업 구조가 다르고 또 마트 백화점 기반의 납품하는 사업 구조가 다르고 또 이커머스라는 전자상거래로 총칭되는 이 이커머스 영역에서도 또 홈쇼핑에 납품하는 구조가 다르고 또 쿠팡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오픈마켓에 납품하는 구조가 다르고 저희한테 납품하는 구조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전반적으로 이 농업 중심의 유통 구조로 본다면 물론 이제 지금 저희와 같은 포지션상에 있고 그리고 정말 잘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트렌디하게 뭐 마켓컬리라는 있습니까? 기업도 마켓컬리가 있고 예. 있고, 그리고 뭐 헬로네이처 헬로네이처, 뭐 얌테이블 얌테이블. 이런 것들이 정말 잘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같이 이제 또 성장을 해야 되고 기업들인데 마켓컬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샛별 배송으로 상당히 이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유니콘 기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또또 이제 예. 헬로네이처는 헬로네이처는 어떻게 보면 산지 직송 개념을 우리만의 언어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만의 언어가 아니라 생산자의 언어로 잘 전달해서 초기에 상당히 이제 크게 시너지를 일으키고 반향을 일으켰던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얌 얌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물 전문 아 수산물 전문이구나. 플랫폼인데요. 얌테이블 같은 경우도 산지 기반의 그쪽에서 이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밀키트라든지 좀그 수산물의 가치를 입혀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B2C로 납품하는 것 중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의미 있는 기업이지 않나 되게 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되게 탄생 연도가 되게 한뭐뭐 5년 빠르면 예, 5년 전 5년 전이구나. 전부터부터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그렇게 이제 시작했죠. 5년 전부터 이렇게 산지 직송 개념 같은 부분 또 물류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고 IT 기술 같은 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당일 배송, 하루 배송, 샛별 배송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년에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됐었죠. 예. 마켓컬리 때문에 화두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고객 편의 차원에서 고객들 입장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게 그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물류 시스템, 택배 배송 시스템이라고 하면 기존 이제 물류 대기업들, 한진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좀더 다양한 어떻게 보면 사업의 파생군들을 만든 지금은 당일 배송이라든지 샛별 배송이라든지 하루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 플랫폼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물류 서비스들이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 같은 부분들이 사업 영역을 하나 정도 크게 열어 제친 그래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 새롭게 형성되고 또 소비자들은 그들의 니즈에 맞게 좀더 나은 서비스. 요즘은 회 같은 경우도 퇴근할 때 오후 4시, 5시에 주문을 하게 되면 저녁 7시, 8시에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 저희도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이제 고객층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그들의 이제 니즈에 맞게 또그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 거기에 따른 파생 사업 영역들이 상당히 확대된 결과로 초래되지 않았나 그렇게 앞으로 보고 그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발전될 거라고 봅니까? 앞으로 이 이커머스라고 우리가 총칭하는 이 전자상거래 영역은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전체 사업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지 않겠나. 아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전자상거래에서 구매하고 콘텐츠를 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만연한 형태 하나의 문화생활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다고 보거든요. 삶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예, 부분으로 가게. 정착이 될 것이고 그거에 따른 사업 구조들도 상당히 이제 재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와 또 파생돼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IT 기술 개발 그리고 문화 환경들을 접목시켜서 미디어 커머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공동 구매 둘의 개를 조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또 소비 문화로 또 자리 잡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전반적인 이커머스의 확대나 소비자들의 접점 인지가 강화되는 측면에서 또 펀딩 같은 개념, 와디즈 같은 그런 것들도 상당히 활성화가 지금도 되었고 더 확산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해보니까 자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업을 좀 일찍 손을 대신 거죠? 저는 이제 사업을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이제 부친 모친께서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의성 이런 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성 김씨 제가 이제 종갓집의 종손인데 종손 예 상당한 부담스러운 자리네 종손인데 그 이제 저희 부친께서도 예 제사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부친께서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도시에서 그래도 장남은 종손은 집에 내려와서 어르신들 모시고 묘도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뭐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농사 이제 뭐 이렇게 내려오셨죠. 내려오셨는데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게 농사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평생 농업을 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새벽에 이슬 맞고 나가시고요. 해가 지고 나서 들어오시고 정말 열심히 농업을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는데도 제가 그 어릴 때 느낀 거는 아, 왜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왜 항상 풍족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풍족할 수가 없지. 예, 풍족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어려움에 겪으시는 것도 봤고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저는 이제 고등학교나 그 중학교 다닐 때도 항상 이제 부모님 따라서 농사 짓는 걸 이제 많이 같이 도와드렸고 하다 보니까 대학을 이제 오고 나서 대학을 와 보니까 뭐 부모님께서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적극 지원을 해주셨지만 대학 가서는 이제 네가 네 힘으로 일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금 등록금만 대주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동국대 학교 출신인데 고시원을 거의 동대고시원이라고 했습니다. 충무로 쪽 거리에. 동대고시원을 자꾸 학교를 가보니까 아 이게 서울이구나. 뭐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은 뭐 유학도 다녀오고 또 아버님이 뭐 하신다 이걸 들으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그때 당시 이게 절박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은데 내가 과연 내 동기들, 내 동료들보다 뭘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 내가 저 친구들보다는 농업에 뛰어들면 잘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고추 농사도 잘 짓고 마늘 농사도 잘 지었고 좀 이런 데서 이제 또 우리 그 물려받은 게 네, 물려받은 게 또 자산이죠. 또 거기에 대한 영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크지 않겠나 싶어서 아 내가 농업을 해야겠다 무작정. 대단한 결정이네. 예,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무작정 이제 제 고향이 경북 의성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의성 흑마늘이라고 흑마늘 예 그럼요 흑마늘로 가공품화를 시킨 거죠. 그게 이제 라이징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흑마늘을 제가 이제 무작정 국내에 팔아보겠다고 개인 사업자도 냈었고요. 뭣도 모르고요. 정말 아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내고 뭐 선배들 그리고 아는 이제 뭐 식자재 업체들 통하고 통해서 찾아갔죠.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좋은 경험인데 뭐 저를 아예 그 장사꾼도 아닌 그냥 경험 삼아 이제 동아리 활동 나온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게 야 이거 정말 국내 시장은 쉽지 않구나. 내가 체계나 기반이나 회사 뭐 명함도 없었을 때였으니까 이걸 해외에 팔아보자. 해외에서는 내가 지금 갖춰진 이런 외부 환경보다도 이 제품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그래서 무작정 그때 당시 이제 양화대교 보수 공사를 했을 때였어요. 겨울에 한 세 달 정도 노가다라고 하죠. 이제 뭐 철거하는 거 노가다를 해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달러로 한 1,500불 정도를 모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제 뷰티 아시아의 전단지도 제가 직접 만들고 손으로 써서 이제 프린터하고 해서 이제 싱가포르 뷰티 아시아에서 가서 정식 입장권도 없이 이제 꼭 관람객인 것처럼 들어가서 전단지도 주고 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수출이 돼버린 겁니다. 한 20만 부 정도. 그게 이제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아주 바닥부터 올라오셨네.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제가 이제 저도 사업을 해오면서 물론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직원수도 달라지고 또 저의 이제 구조적인 환경도 달라지면서 생각은 조금씩 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 게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고객들을 좀 더 락인시키고 잡아둘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혁신이죠.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을 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좋은 인재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한 4년 정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좋은 인재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보통 인재하고 좋은 인재가 성과 창출에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예. 뭐 특히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서는 더 좋은 인재에 대한 갈구가 상당히 이제 크다고 보고요. 그 좋은 인재 하나가 새롭게 가치 영역을 만들고 비전을 창출하는 것들이 너무나 큰 크구나. 환경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한 10여 년 전, 7, 8년 전에 사업했을 때하고 지금 생각하고는 이제 많이 바뀐 게 이 사업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저도 한 번씩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이제 특강도 나가고 하는데 절대 이제 사회적인 언어제가 현혹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더 그 말씀 조금 더 풀어서 내가 그 사회적인 언어에 제가 현혹되지 마라고 사회적인 언어. 예, 사회적인 언어에 현혹되지 마라고 하는 게 그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한번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제 2011년에 한번 어려움을 겪게 돼가지고 뭐 또돌이 생활도 하고 방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실패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잃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절망적이었고 정말 우리나라를 떠나고자 했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젊을 때는 사소 고생도 할 수 있다. 젊을 때 실패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고 정말 막 채권자들이 저희 고향까지 내려가서 막 그 요구를 하고 그 제가 원래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2017년에 우리나라 배들이 소말리 해적들한테 막 잡히지 않았습니까? 잡혔는데 그 중에 이제 금미호라는 개잡이 여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독점 에이전시로 제가 투자했던 배였거든요. 그 제가 이제 신품종 농산물이나 뭐 이런 것들 해서 초기에 이제 회사가 좀 잘 됐습니다. 그때는 통제 관리, 경영 통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이었죠. 그때 돈이 벌리니까 있으면 또 막 뭐 좋게 말하면 이제 투자인데 쓰기도 하고 또 방만하게 운영도 하고. 무분별하게. 그렇죠. 그때 뭐 나이가 뭐 30대니까. 그때 이제 거의 뭐 한 20대 후반.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겠지. 예, 정신이 없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신품종을 발굴하고 그때도 이제 아프리카 케냐, 문바사 이제 인도양 쪽에 있는 소말리아 옆에 붙은 제2의 도시죠. 항구 도시. 거기가 이제 수산물 자원들이 엄청 풍부한데 아프리카 케냐 문바사가 아직 SOC나 사회 간접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춰져 있습니다. 경찰력도 없고 세이프가드를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 골든 딥시 크랩이라고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는 이제 분석을 해서 돈이 되겠다. 내가 아시아 독점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야겠다. 근데 이제 기존에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선박 회사들
뭐 동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거기가 너무 치안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업을 안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직원들 몇 명을 이끌고 국내 사업은 국내 사업대로 하면서 아프리카 케냐 몽바사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어구도 사고 그리고 이제 뭐 선장도 고르고 한국분으로 이제 고르고 그렇게 어구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설비도 갖추고 해서 그래서 돈을 그때 당시에는 엄청 좀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는데 이걸 계속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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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이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잘 확대가 되고 막그 여러 군데 이제 납품도 들어가고 컨테이너 하나당 그때 엄청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요리 문화가 보급되고 게가 이제 쪄먹는 거가 아니라 칠리 크랩이라든지 이제 이런 오븐 문화가 보급되면서 그래서 이제 들여왔었는데 대박이 났었죠. 저는 이제 그걸로 엄청 큰 부자가 될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그래서 이게 잘 되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 같은 이런 기간 투자 개념이 아니라 아는 지인분들이 야, 나도 좀 투자할게. 이렇게 해서 배를 계속 키웠죠. 늘려나가고. 무분별하게. 한번 배가 뜨면 한달 반을 조업하고 배에서 쉬핑으로 전달해서 이제 에어로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형태인데 뭐그 중국으로도 수출도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딱 깃발 날렸네요. 나포가 되니까 이게 벌써 환경들이 돌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은행에서도 저희한테 기존에 이제 뭐 신용장이나 LC로 이렇게 열어줬던 것들을 막기 시작하고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기존에 저희한테 이제 뭐 들어왔었던 거래 뭐 이런 것들 이제 위약 저희가 위약금을 이제 내기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가 그때만 하더라도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저하고 이제 재무 담당자 한명 남고 다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까운 그 주위에 많던 지인들이 제 주위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그때 이제 일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인연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대다수는 뭐 100명 중에 한 95분은 그 5분에게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그 100명 중에 99분은 저를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막 저희 집에 찾아가서 돈 내놔라, 책임져라. 그래서 그때 당시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부도 규모 했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당시? 그때 이제 부도 규모가 한 12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나이에서는 제가 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이민을 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민을 갈 생각을 하고 뭐 이민도 알아보면서 제가 이제 머리를 식히고 싶어가지고 영화에서 엑스트라로 나오는 보조 출연 같은 것도 한 3개월 했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체리 농장 같은 데 가서 체리도 그냥 무작정 따보기도 하고. 그리고 무작정 배낭 하나 메고 제가 그냥 식품은 좋아합니다. 식재료에 대해서 글을 식재료 쓰고 좋아하구나. 그그 산지 자체를. 다니면서 그냥 돈도 없이 무일푼으로 가방 하나 메고 전국 산지 돌아다니면서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할머니들한테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던 찰나에 제가 기존에 이제 거래하던 농가들 대농이라고 하죠. 그각 지역마다 한 일곱 여덟 농가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김 대표 잘 살아 있냐? 왜 그러시냐? 우리가 좀김 대표를 도우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지금 기반도 하나 없고 빚도 많고 그게 안 된다. 이제 그분들끼리는 지금 현재 카톡방처럼 이 얘기하던 메신저 창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김 대표한테 도움 받은 것도 많고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걸 생각해 봤다.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물건을 신용으로 좀 주면 어떻겠냐. 그때 제가 이제 물건을 신용으로 받은 게 6억 정도 됩니다. 대단하네. 그걸로 그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이거를 바꿔도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이 농산물을 갖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괜찮으시냐? 믿고 해주겠다. 그 어른들이죠, 그러니까 예, 거의 이제 나이 많은 어른들도 계셨고 젊은 청년 농부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본이 이제 제가 농산물을 이제 저장시켜서 시세 차익을 보는 저장 사업도 있고 또 시세가 좋은 것들은 납품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분들하고는 지금도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지금도 인연이 됐고 어떻게 보면 이 식탁이 있는 삶이 2014년 11월에 만들어진 법인이거든요. 원래 이제 기존에 제가 농장법인, 농업회사법인,
3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식탁이 있는 삶이라는 법인을 만든 이유가 제가 제일 힘들 때 제 손을 잡아준 거는 저희와 거래하고 있던 농민들이거든요. 뭐 저희 부친께서도 농민이시고 이들한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한 4년 만에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분들한테 뭔가 의미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식탁이 있는 삶을 사회공헌회사로 열었습니다. 2014년 11월에. 직원들도 뽑고 여기는 이제 매출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농가들한테 새로운 신품종이라든지 품목 다양화. 왜냐하면 농가들이 저희 부친께서도 평생 마늘만 농사 지으세요. 시세가 좋든 나쁘든 항상 빚에 허덕이시는데 근데 뭔가 새로운 거를 짓고자 하시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품종을 짓고 물론 이게 시장에서 가격은 책정하기 나름이겠죠.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 새로운 신품종 농산물에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거를 수매해주는 합법적인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발로도 문제고 가격도 문제고 왜냐하면 벌써 시장에서 파퓰러하게 움직이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늘이나 양배추나 이런 걸 키우면 농협이든 다 수매를 해주는데 수매할 수 있는 기반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 농산 지어놓고 안 팔리면 어떡하지? 너무나 리스크가 큰 거죠. 예, 그거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식탁 있는 삶을 저희가 설립하고 스마일 농부 캠페인이라는 것도 합니다. 저희가 뭐 배우 이양우 씨나 이런 연예인분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우리나라 농가들의 컨텐츠를 전달하자. 그리고 그런 활동들. 그리고 농가들한테 저희가 종자부터 해서 선계약금을 투자 형태로 주고 그들의 품목을 이제 저희가 전량 이제 수매하는 거죠. 그래서 농가들은 소득이 증대되고 또 이 신품종을 가지고 저희는 마케팅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유통 판로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테스트 베드 형태로도 판매를 하고 할 수 있고 또 아주 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어오다가 이제 2018년도 말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업권들을 다 이제 통합해서 가지고 예. 주식회사로 예예 예. 기존에도 주식회사였고요. 아, 그렇구나.